펀드를 부당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게 판매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펀드 판매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1억 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. 또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겐 최고정직 3개월 제재가 부과됐습니다. 신한금투는 이른바 라임 사태 진행 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거짓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